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예신입니다. 오늘 먼저 좀 새로운 뉴스라고 할까요? 아직은 좀 조심하느라고도 다루지 않고 하는 그런 이슈부터 하나 전해드리고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인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네타냐후에게 공지까지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계의 이 권력이 이스라엘에서 벤자민 네타냐후가 가장 오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결국은 어차피 전쟁이 끝나면 그 물러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전쟁 중에도 이스라엘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는 그런 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인을 포함을 해서 외국인들이 가자지구에서 이집트 쪽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비리그 대학교, 코넬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법원에 출두해서 보석금도 없이 또 수감된 주이씨 다른 학생들을 위협했다고 해서 하는 뉴스가 나왔고, 그러자 백악관이 요즘 백악관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강한 반발에 부딪히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스라엘 쪽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지금 백악관에서 최초로 이슬람 혐오 방지 전략을 개발 중이다. 아랍계 아메리칸에게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내용도 있고, 중요한 걸 제가 빠뜨렸어요. 연방준비제도 이자율은 예상대로 그대로 올리지 않고 유지를 했는데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이런 뉴스들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폴리티코의 보도부터 전해드리죠. 이 이슈를 맨 앞에 전해드리는 것은 조금 새로워서, 그리고 인생 무상이구나, 열흘 붉은 꽃이 없구나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오늘의 미국에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될 때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긴 전쟁이라도 벤자민 네타냐후는 물러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모든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을 겪은 총리가 그랬듯이 라고 전해드렸는데, 지금 폴리티코는 벤자민 네타냐후의 정치적인 사망이 가깝다. 물론 벤자민 네타냐후 같은 사람은 정치적인 사망 기사를 써놨다가 또 살아나고 이랬던 적이 여러 번 있지만,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말했다는 겁니다. 후계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교훈으로 주고 싶은지도 생각해둬라. 왜 여러분들께 제가 여러 가지 시사만평도 보여드리면서 앞에서는 이스라엘, 벤자민 네타냐후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하지만 뒤로 가면은 now, 지금은이라든가 이런 단서가 붙고, 아니면 대중 앞에서는 웃는데 또 대중이 없는 바이든의 두 번째 얼굴은 바이든을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그런 얼굴에 시사만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많이 안 가준 거죠. 벤자민 네타냐후가. 그래서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 같은 감정을 직접 바이든 대통령이 텔아비브에 가서 만나서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백악관 회의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얘기는 사람들이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폴리티코처럼 정치 전문 그런 그 매체에서는 아주 잘 읽어냅니다. 현재의 분위기를. 물론 몇 개월 벤자민 네타냐후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잖아요. 지상군 투입하고 그 초기 단계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정치가 예측하기 불가능해서 지금 내부에서 전부 벤자민 네타냐후 물러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알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두 개의 국가를 지지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런데 벤자민 네타냐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걸 팔레스타인을 국가 내지는 국가에 준하는 그런 어떤 자치 정부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안의 파타당과 그리고 하마스를 이간을 시키고, 어제 제가 그 내용은 조금 완벽하게 정리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자 속에 하마스의 유령, 불사조와 같은 그런
모하메드 데이프라는 하마스의 총사령관에 대해서 그 스토리가 많이 있잖아요. 이 총사령관이나 하마스를 같이 이스라엘로부터 뭔가 힘을 키우고 싶어하는 또 다른 파인 파타당에게 잡아라. 그래서 많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파타를 왜 싫어하냐면은 아니 이스라엘의 앞잡이야? 일본 앞잡이하는 일본 경찰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마스도 정권을 잡은 뒤에는 너무나 너무나 독재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처음에 파타가 너무 싫어서 물렁물렁하기도 하고 부패하기도 하고 해서 우리는 파타당 싫어 하고는 이제 쫓아버렸잖아요. 서한지구로 했더니 그 서한지구에서 이스라엘이랑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마스 좀 잡아라 하면 또 잡기도 하고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 벤자민 네탄야후의 그 같은 전략이 결국은 통하는 것 같지만 통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됐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10월 7일에 네타냐후는 막지 못했잖아요. 국민의 생명을 1,400명, 인질이 41개국에서 240명, 막지 못한 책임도 있고, 국내 지지율이 너무 내려갑니다. 이런 팔레스타인 정책 가지고는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그냥 무조건 누르기만 하고, 본인들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뭐 공습하고, 뭐하고, 벽을 짓고, 막고, 물도 음식도 다안 주고, 하면 터지는구나. 그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안전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도요. 그래서 국내 지지율이 너무나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네타냐후 당장 내려와라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국제적인 반발도 이만저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미 전후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벤자민 네타냐후와 알고는 지냈지만 벤자민 네타냐후와 모든 정치적인 것을 같이 그 생각이 통하는 그 바이든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런 게 있는 겁니다. 트럼프와 벤자민 네타냐후가 무척 친했어요. 다 본인의 이득 계산을 해서 그랬겠죠. 해서 네타냐후가 그렇게 원하는 예루살렘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위엄을 무릅쓰고 위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별로 무릅쓰고 깊이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뭐 복음주의자들 표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를 의식을 해야 되잖아요. 미국 정도 되는 나라가 다른 나라들도 텔아비브에 대사관을 주는데 벤자민 네탄야후 때탁 우리 친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줬잖아요. 그러다가 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니까 전화했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공격을 이스라엘이 받고 나서 네타냐후가 말이야 능력이 없어. 이스라엘 모사드도 정보국도 능력이 없어 하고 비난을 했잖아요. 그런데요. 바이든도 네타냐후가 전에 트럼프와 그렇게 짝짝꿍이었었던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생각과 이상과 비전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그 권력을 잡았던 네타냐후라면은 양쪽에서 내쳐지진 않겠죠. 적어도 한쪽은 자신을 잡아줄 텐데, 지금은 트럼프도 바이든 당선되고 나서 빨리 전화해서 축하 전화했다 해서 비난하고, 바이든도, 아, 전에 트럼프와 저렇게 짝짝꿍이 됐었지 하고 그다지 탐탁하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뭐 휴전해야지 된다 하는 국제적인 압력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엔에서도 막 이름 듣지도 못한 이런 나라들과 함께 모두 14개국이 이스라엘은 나라를 지킬 권리가 있고 휴전에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휴전에는 반대를 하지만 이렇게 지상군 들어가거나 그 과정이나 모든 것에서 좀 적어도 미국이 지지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지지가 있는데, 미국의 체면도 좀 살려줘야지. 저토록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인권을 유린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언제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이 좌절을 했냐면요. 며칠 전에 지상군, 사흘째일 겁니다. 지상군 막 포병, 뭐 탱크 부대 다 들어가면서 34시간 동안 휴대폰과 인터넷을 끊어버렸잖아요. 그때 굉장히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분노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전쟁이 오래 걸려도 추가로 전선이 다른데 열리더라도 이건 네타냐후는 아니다. 네타냐후와 길게 갈건 아니다라고 백악관은 이미 뭐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폴리티코가 보도를 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타냐후를 싫어한다는 것을 바탕에 깔고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들이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강경하게 해봤자 안전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불안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네타냐후를 좋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통합정부에 있는 지금 뭐 베니 간츠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미국에서는 누가 어떤 점에 좋을까 하는 것을 스터디 들어갔다는 것. 좀 새로워서 맨 앞에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400명 이상이 이집트와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있는 그 라파 국경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76명이 가자 주민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자 일반 주민은 이집트로 갈수 없고요. 부상자들입니다. 335명 외국인. 여기에 이제 처음에는 뭐 요르단, 일본, 뭐 불가리아 이런 사람들이었다가 나중에는 뒤에 보니까 미국 사람, 영국 여권 소지자 이런 사람들도 같이 이집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 22명도 오늘 그 이집트 그쪽을 그 빠져나왔고요. 다시 가자지구 인터넷 전화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24살이래요. 15살 남동생과 함께 어떤 연유에서든지 가자지구에 갇혀버린 거예요. 내가 24살인데 죽고 싶겠어요? 여기서 죽어야겠어요? 더군다나 15살인 보이는 사진으로 보면 15살 같지 않고 뭐 그냥 10살 미만 같이 보이거든요. 발작 증세가 있는데 이 전쟁통에 약이 없어서 그 증세가 더 심해졌다. 이런 것들도 저는 좀 눈에 띄었고요. 또 하나는 병원이에요. 아직은 문을 열고 있는 병원인데 병원에 이제 어떤 구호팀이 아주 어린 아이를 안고 막 뛰어갑니다. 병원 안으로 뛰어가니까 병원 안 저쪽 끝에 베드에 구호팀이 안고 가는 아이보다는 조금 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얼굴에 뭐 상처가 나고 치료받고 있었는데 그 침대는 큰데 아이들이 작으니까 이렇게 저 조금 큰 아이가 위쪽에 있었고 작은 아이를 딱 구호팀이 젊은 남자가 그 침대에 내려놓자마자 조용하던 치료받고 있던 그 여자 어린이가 막 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동생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다쳐서 여기 치료받는 거 아픈 거 신경 안 쓰고 내 동생이라 그러면서 내 동생을 누가 이랬냐 하면서 엉엉 우는데 어찌나 슬프든지 지금 가자지구는 그런 일이 있고요. 미국에서는 21살의 코넬 대학교 학생 그 페이트릭 다이가 오늘 법원에 출두를 해서 아주 위험하다 하는 것 때문에 보석도 허가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냥 뭐 감금됐거든요. 이 학생이 코넬 대학교를 다니지만 공대생입니다.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링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학교에 총을 가지고 나서 가서 유대인들을 다 숨지게 한다. 뭐 그리고 여학생들은 강간하고 절벽으로 떨어뜨리겠다. 뭐 어린 아이들을 뭐 참수하겠다 등등 이런 얘기를 딱그 소셜 미디어 같은데 썼는데 결국은 FBI가 잡혔잖아요. 학교 정책에 따라서 즉시 정학이고요. 오늘 법원에 등장할 때 보니까 죄수복을 입었고 이미 발목 족쇄도 착용을 했고요. 완전 흉악범죄처럼 현장범 흉악범죄처럼 그렇게 했고 이게 유대인에 대한 이제 혐오범죄인 거죠. 해서 그런데 이 학생이 원래 학교에서 안전에 관해서 뭐 모니터링하는 그런 일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중고등학생을 위해서 이제 코넬 대학교 좋은 학교니까 과학 올림피아드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매년 있는 그뭐 행사 담당 안전 책임이 아니라 안전을 맡기도 했다고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 다 여기 계시고 하는데 뉴욕포스트와 인터뷰한 것 보니까 나 아들이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그래서 본인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랍계는 아닙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부터 정신적인 그 문제를 겪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감정이 주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많은 뭐 정치적인 거뭐 이런 거다 떠나서 무슨 또 젊은이들이니까 무조건 뭐 하느님 아버지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 아버지가 뭐 선택 이러지 않잖아요. 젊은이들은 우선 젊은이들이 이제 그 컴패션 같은 것이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보다 많으니까 어쨌든 가자 주민들은 저렇게 몰아놓고 뭐 난민 캠프를 폭발한다는 게 말이 돼? 그것도 난민 캠프를 두 번, 세번 공습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은 분노가 오를 수도 있죠. 그리고 행동이 아니라 말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주이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미국이 이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아주 체포하고 기소하고 다 했습니다. 11월 15일에 다시 법정에 출석을 하고요. 보석금 없이 구금됐고 유죄가 확정되면은 최대 5년 징역, 또 벌금도 25만 달러. 야, 그 뒤에 이제 집행유예도 선고되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에서야 백악관이 유대인에 대해서는 엄청 아무튼 많이 해줘요. 오늘에서야 백악관이 이슬람 혐오 방지 전략을 우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최초랍니다. 이슬람 혐오 방지 전략 개발. 이 백악관의 대변인이 얘기하는 것 보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나라의 영혼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트럼프 이후라는 얘기죠. 그런데 미국에서 많은 인종이 같이 살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향해서 증오를 그렇게 막 증오심을 갖고 그걸 뭐 이렇게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이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해서요. 국가안전보장위원회 또 국내정책위원회 이제 주도를 해야 되는 그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주도를 해서 미국에서 진즉 좀 하죠, 그럼. 이렇게 말하네요. 너무 오랫동안 미국의 이슬람교도들과 제가 이슬람교도, 팔레스타인 민간인도 살펴야 된다고 하니까 누가 유튜브에 이슬람 신자냐고 막 저를 욕하시던데 이슬람 신자는 아니지만 이슬람 신자라고 제가 욕을 먹어야지 됩니까? 그건 아니죠. 저는 이슬람 신자가 아니지만 이슬람 신자라고 그 사람 욕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신자인 게 어때서요? 그분들은 그분이 태어난 곳에서 그분들이 그 종교를 선택을 한 것이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을 하신 거고 뭐 무종교인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미국의 이슬람교도들, 또 아랍계, 시크교도 등 이런 분들이 증오로 인한 공격과 차별 사건을 너무 많이 견뎠습니다. 정책적으로도 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딱그 대통령 들어와서 뭐 이슬람 국가에서 사람들 오는 건 막았었고, 그리고 9.11 사태가 일어났었을 때도 범죄자와 용의자와 일반인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하마스와 가자지구의 주민을 구분을 해야지 되는 것처럼 미국에서 막 이슬람들 굉장히 그동안에 그 당시에 막 혐오하고 그런 일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에서 이게 최초라는 얘기예요. 최초라니까 최초가 맞겠죠. 증오로 인한 공격 여러 사건을 너무 오래 견뎠는데 왜 지난번에 이달 지난달에 6살짜리 아이를 아랍계 아메리칸이라는 이유로 26번 칼로 찔러서 살해한 70세 넘은 그분이 무죄를 주장하더군요. 법원에서 그런 것. 그런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해줍니다. 그동안에 민주당도 분열이 됐고요. 처음에는 눈치 보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고 뭐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팔레스타인 주민을 지지라는 거지. 팔레스타인이나 꼭 하마스를 지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를 해야지 된다는 거지. 어쨌든 그렇게 될때 이거 좀 뭔가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처음엔 조금씩 하다가 저는 오늘의 미국에서는 처음부터 안 그랬습니다. 언제나 저는 떳떳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런데 민주당도 이제 갈린 거예요. 처음에는 전폭적으로 이스라엘이었다가 이스라엘이 저건 너무한 거지. 물도 안 주고 불도 안 주고 인터넷 전화
약, 먹을 거다안 주고 저렇게 계속 공습을 하면 어디로 가라는 거야? 어떻게 살라는 거야? 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젊은 유권자들, 미시건주에 30만 명이나 되는 아랍계 아메리칸, 바이든 대통령 엄청 표를 많이 줬었죠. 그런 사람들 몇 주일 동안 계속 반발했잖아요. 반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반발을 하니까 휴전해야지 된다, 당장. 그런 당장 휴전까지는 아니에요. 미국의 그 정책상. 그렇지만 야, 인도주의적인 뭔가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되는구나 하는 백악관의 움직임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자꾸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아랍계 미국인 유권자들 사이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요, 2020년도에 59%였거든요.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하니까 17%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면 급락 중에 급락이잖아요. 아랍계 미국인 연구소, 아랍 아메리칸 인스티튜트가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아랍계가 나 민주당 싫어, 이런 답변을 내놨다는 겁니다. 보통 소수는 다가 아니라 소수는 인종면에서는 거의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다인종을 가고, 아무래도 공화당은 백인 위주가 많으니까 어떤 때는 내놓고 어떤 때는 살짝 이렇게. 그런데 26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공화당을 좋아하리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공화당은 뭐 민주당과는 훨씬 이 소수 인종에 대해서 나쁜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수 인종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분위기는 이렇다 하니까 백악관에서, 어머,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뭐 유대인에 대해서는, 반유대주의와 싸움에 대해서는 너무 분명하게 늘 밝히고 있고, 이번에도 많이 밝히고 있고 하는 거고요. 자, 경제 뉴스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예상했던 그대로 이자율은 22년 만에 지금 최고잖아요. 그걸 그대로 유지하기로, 그러나 더 올리지는 않기로. 현재 기준금리가 5.25에서 5.5% 사이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그 경제 확장 많이 됐잖아요. 예상했었던 것보다 9월 달에도 뭐 1년 전에 비해서 GDP가 4.9% 늘어났다고 하고, 그렇게 확장이 되기는 됐어도 어쨌든 지금은 일단 그 멈춤이다 하는 거고요. 2022년 3월부터 11번 인상되고, 지금 지난번에도 스탑했고 이번에도 스탑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월별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속도가 좀 느려지고 잡기는 했는데, 일자리가 여전히 좋지 않느냐, 그리고 몇달 동안 좋은 그 경제 데이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데이터들이 경제가 견고하다는 것도 나타내면서 인플레이션도 예전만큼 막 그렇게 막 치솟을 일은 없는 것 같다 하고 나오기는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믿을 만한 시작일 뿐이다. 갈 길이 멀다. 아직 인플레이션 3.5%, 이 정도 되기 때문에 2% 목표치로 가려면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다는 게 오늘 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장일치였어요. 오늘은 만장일치였고, 중동전쟁, 이거 이제 확산될 확률도 많다고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유가 변동 같은 것도 있으니까 조금 12월 달에 한번더 모이는데, 그때는 좀 봐야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이 이렇게 되면은 뭐 영국도 뭐 이자율 인상 안 하겠죠. 중단하고 좀 앞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지금 마지막이 마지막이 아니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 아들이 피고인으로서 증인석에 앉아 있는데 여유 있네요. 마흔 몇 살인데요. 45살이네요. 큰아들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가족의 사업 사기 그 혐의에 대해서 민사 재판입니다.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는데 누군가가 또 희생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융자 받을 때는 막 자산 많은 것처럼 늘리고 무슨 편안하게 보험료를 적게 내려면 또 거기에 따라서 세금 적게 내려면 거기에 따라서 고무줄로 늘렸다 줄였다 요요처럼 자산을 그렇게 한 사기 혐의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맏아들이 한 얘기는 그겁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 전문가가 아닌데 전 그런 일은 안 했습니다. 전부 CPA들이 회계사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사에게 돈 주고 회계사를 고용하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회계사나 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변호사는 그렇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순자산이 45억 달러다 하면, 우리 그 트럼프 파운데이션, 트럼프 회사가 순자산은 45억 달러가 아니라 60억 달러는 돼야 돼.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춘다는 거죠. 아래 사람들은. 봉급받고 일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왔다고 증언을 했고, 이 직접 수석 부사장으로 일을 했었던 트럼프의 큰아들은, 제가 무슨 회계까지, 그거는 다 전문가들이 알아서 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내일은 작은 아들이 나가고, 다음 주에 아빠와 딸. 딸은 안 나가려고 뭔가 또 법적인 조치를 오늘 취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